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. 사랑자 사랑이 승희고 사랑이 아빠입니다. 우와. 아 오늘은 좀 이게 신나는 날이에요. 그렇죠? 맞아요. 무슨 날이에요, 사랑아? 바로 네. 사랑하는 제 앞으로 차가 네. 왔습니다. 자 우리 사랑하는 제 앞으로 새로운 차 바로 카니발이 도착을 했습니다. 엄청 크죠? 새 차예요. 그래서 네, 오늘은 아, 사랑이와 승리가 네. 아, 새 차의 언박싱이죠. 아, 새 차는 비닐이 많이 붙어 있어요. 스티커가.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와 승리가 직접 사랑하는 놀자의 차에 네. 스티커를 다 떼는 네. 자동차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. 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네, 우리 사랑하는 놀자의 차 1호 차에 비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먼저 밖에부터 뛰고 이제 안도 뛰고 뛸 게 많아. 일단 오케이. 빨리 따라오세요. 가자, 고! 자, 첫 번째로는 헤드라이트에 있는 이 스티커를 떼볼 거예요. 이제 하나씩 다 떼죠. 자, 네. 먼저 사랑이가 최초로 차에 스티커를 뗍니다. 쭉 뜯어보세요. 쭉! 우와! 이거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아요. 좋아요. 자, 그럼 승리도 반대편에 있는 스티커를 떼주세요. 쭉! 와, 스티커 쉽지 않아요? 됐어! 어 승희야 기분이 어때? 좋아요. 뒤에 뒤로 가보고 뒤로. 비닐이 크죠? 쭉 뜯어보세요. 쭉 뜯어보세요. 여기 승희부터. 우와. 승희야 쭉 뜯어보세요. 오. 어 재밌니 얘들아 어때? 재밌어? 와 되게 재밌어요. 재밌어? 어 여기도 있어. 사랑이가 잘 떼네. 여기 떼고 여기 가면 또 옆에도 또 있어. 또 있어 또 있어. 여기 또. 예 또 있어. 쭉쭉 떼세요 떼세요. 야. 우리 사랑하는 놀자의 첫 차입니다. 1호 차. 이야, 쭉, 쭉. 사랑아, 떼보니까 어때? 되게 스트레스 풀려요. 스트레스 풀리고 재밌지? 제가 발견했어요. 뭐요? 뭘 발견했어요? 아, 바퀴에. 바퀴 스티커. 바퀴 스티커. 뗐어요. 오. 뒷바퀴도 같이. 오케이. 와. 이제 끝났겠죠? 네? 아니네. 너? 여기 더 있네요. 아 여기 또 있어 또 있어. 쭉 쭉. 여러분 아이들이 차 타는 것보다 이 비닐 뜯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. 쭉쭉. 아빠 같이 쭉. 야, 뜯었어 뜯었어. 지금 겉에는 다 뜯었어요. 자 여러분 이렇게 차 바깥에 있는 스티커들을 다 떼고요. 네.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떼야 돼요. 아 안에도 많은데. 근데 사랑아. 네. 스티커를 떼보니까 어때? 되게 재밌어요. 지식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재밌어요? 최고 최고. 승리는 어때요? 재밌어요. 재밌어요?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이게 말로 표현할 정도가 아니에요. 아 진짜로? 네 너무 재밌어요. 오 이것도 하나의 놀이가 됐네. 스티커 뛰기 놀이. 아무 놀이 내자치. 놀아. 우와. 이게 자동입니다. 열립니다. 사랑아. 안에 들어가니까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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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이 엄청 많아. 이게 새 차이기 때문에 타기 전에 신발 벗어야 합니다. 신발을 벗고. 야 오늘만 벗는 거야 너희들 아마. 비닐이 많아서 지금 다 뜯어야 돼요 여러분. 자 비닐 떼기 승리도 떼주세요. 네 승리도 떼주세요. 오야 되게 멋지다 이 베이직함이. 오 아, 진짜 벌써 됐어요. 찌. 이번엔 의자를 뜯습니다 사랑이. 찌. 승리도 오 거침없이 뜯는데 우리 승리. 와우 승리 어때 뜯어보니까 쭉쭉쭉쭉. 야, 신났다 신났어. 오 이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응. 힘들지 않아요? 아 조금 힘들어요. 힘들어요? 오 벌써 뜯었어 뜯었어. 와 재밌게 승리야 재밌니? 네 어때 힘들지 않아? 아 뒤에도 뒤에도 뜯어주세요 뒤에도. 진짜 승희 열심히 뜯는다. 여기도. 여기도. 네, 여기도 있고. 아빠도 뜯어줄까? 아빠도 쭉 뜯고. 사랑아 자동차 언박싱 어때 이거? 너무 재밌어요. 진짜? 스트레스가 좀 풀리나봐. 되게 재밌고요. 스트레스 풀리는 희열이 있네요. 역시나.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비닐을 뜯고 있어요. 이것도 또 주네. 꼼꼼하다. 사랑이 하나씩 다 뜯네. 여러분 꼼꼼하게 잘 뜯어야 돼. 왜냐면 새 차기 때문에 또 기스가 나면은 안 되니까요. 와 우리 사랑하는 자 차가 나와서 이걸 타고 촬영장 많이 다닐 거죠? 네 당연하죠. 네. 여행도 많이 놀러 갈 거예요. 그래요. 여러분께 또 재미있는 브이로그도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. 여러분 이게 차가 크니까 이 비닐 스티커
스티커가 너무 많아요. 엄청 많아. 와, 진짜 여기도 떼야 돼. 여기도 떼야 돼. 뒤에도. 떼줄게요. 네, 떼주세요. 와. 승희야, 어디로 가줄까? 집으로 가자. 알겠어. 그 전에 스티커를 떼야 할 것 같아. 자, 운동선에 가장 중요한 스티커는 뭐예요? 이거 마크. 아, 마크.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우와. 근데 하나가 더 있어. 이거는 승리가. 작은 건 승리가. 하나 둘 셋. 우와. 여기 보면요 운전석에도 스티커가 상당히 많아요. 뜯을 게 너무 많아요. 하나 뜯을 게 많지? 네. 하나씩 뜯어주세요. 운전석에도 뜯을 게 상당히 많아요. 승리 너도 일단 저기 있는 것도 뜯어. 자 승리도 뜯어주세요. 자, 예. 오 잘했어요. 자, 와 사랑이야 진짜 잘 뜯어. 사랑아. 너 너무 재밌어 하는 것 같아, 지금. 저 지금 이거 신중해야 돼요. 신중해. 하나씩. 잘 보세요. 오, 하나씩. 잘 뜯고 있습니다. 야, 이거 자동차 언박싱 어때? 새 차 비닐 뜯기. 또 이런 거 만들었어. 또. 또? 그러면 네. 아빠가 또 차를 또 사야 돼. 그러니까요.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지금 뜯고 있는데요. 여러분, 이거 완전 재밌어요. 여러분들도 아빠가 새 차를 사면요. 한 번씩 뜯어보세요. 완전 꿀잼. 승리님, 이제 집으로 갈 건데요. 마지막으로 이 핸들을 네, 떼줄게요. 자, 핸들 중요한 부분이죠. 가장 중요한 거. 조향 시스템 핸들. 자, 핸들도 뜯었고, 오, 사랑이 대시보드에 있는 걸 다 뜯고 있습니다. 쭉. 와. 여기도 있어. 자, 꼼꼼하게 쭉. 핸들 쭉. 옳지. 와. 앞좌석에도 뜯을 게 많네요. 앞좌석이 더 많아. 지금 제가 네. 여기를 뜯고 있는데요. 네. 이거 되게 신중하게 뜯어야 돼요. 와, 사랑이가 정말 잘 뜯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사랑이와 승희가 이제 앞자리만 다 떼면. 자동차 언박싱 비닐뜯기는 끝나는 거예요. 뭐든지 이거 새 거 뜯는 거 재밌잖아요. 그쵸 여러분? 다음은 기어봉을 한번 기어봉 뜯어주세요. 자, 오케이 사랑합니다. 1호차 이제 마지막만 남은 것 같은데요. 이제 자, 저는 지금 여기 뜯고 있어요. 어? 쭉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뜯었습니다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고생했다 사랑아. 아 진짜 너무 힘들지만 너무 재밌어요. 재밌었어요? 자 오늘은요 사랑아 놀자 1호차가 나와서 새 차죠? 비닐뜯기를 해서 다 뜯었어요. 와 사랑의 승리야 너무 수고했어요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의 승리한테. 자 새 차 비닐뜯기 어땠어요 사랑아? 너무 재밌고 이게 찌익 하는 게 너무 꿀잼입니다. 최고. 승리는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진짜요? 네. 자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1호차를 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1호차.